동으로는 이쪽이야. 뭐? 영화 데뷔작부터 당시 최고 배우와 호흡을 맞춰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배우 이성재. 주유소 습격 사건, 신라의 달방 등에서 선굵은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파 배우에 등극했고, 난 운이 참 좋아요. 300만 관객을 동원한 공공의 적을 통해 승승장구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훌륭한 자리를 붙였다. 영화가 전부였던 이성재 집사. 하지만 이제 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다. 한번 떠나간 사람 마음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겠어? 인생의 영순위가 주님이라는 그의 고백. 연기파를 넘어 믿음파 배우가 된 이성재 집사를 만난다. 안 되긴 해. 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기파 배우. 이제는 연기파를 뛰어넘어서 믿음파 배우. 또 이게 오디오가 좀 이렇게 특별하잖아요. 어서오세요. 저는 영순이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서 정말 요새 애들 말로 깜놀했잖아요. 네? 깜놀이? 네. 아, 깜짝 놀란다. 뭐 그렇게 놀라세요? 네. 야, 집사님이시죠? 집사 직분은 받은 지는 한 7, 8년 되는데 사실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의 그 자격 조건에 따지면 정말 세 발의 피죠. 지금 하고 있는데. 스테반 집사하고 비교하는 거죠, 지금? 아유. 우리 아무도 네. 그렇게 못 알아봤어요. 예. 아니요. 그렇게까지. 뭐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프로 종종 보면서. 예. 저도 정말 준비가 잘 돼서 나중에 또 준비된 열매가 좀 많이 맺으면은 섭외가 안 오더라도 제 발로 나가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사실은 좀 지금 아직 많이 좀 저도 훈련 단계고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또 이게 또 뭐 하나님 뜻이라면은 또 그런 마음 갖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예.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거는 아마 오늘 첫 시간일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이죠. 우리 저 이성재 집사님이 난 더욱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모태 신앙이시래요.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아니, 부러워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예. 사실은 예. 모태 신앙이 우스갯소리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교회만 거의 한 30년 이상 다녔지 정말로 뭐 하나님 의식하면서 산지는 막 2년, 3년 전, 3년 됐나요? 예. 저는 주일 성수는 정말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주 그냥 훈련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뭐 촬영 정말 어느 지방을 가든 뭐 해외 촬영 가든 어느 뭐 산속을 가든 주일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켰고 예. 그래서 교회만 정말 주일만 열심히 성수를 했지 나머지 예. 부분은 정말로 많이 좀 구별되지 못하고 좀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무리 속에 섞여서 같이 이렇게 보냈다고 할 수 있죠. 예. 교회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만도 열심히 다니지 못한 분들도 그래요. 많으시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사실 주일 성수가 예. 그렇죠. 그거 참 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 예쁘고 저도 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들 키우고 있지만 정말로 유산 중에 신앙 유산이 가장 큰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로, 이, 하나님 이 주일에 대한 그런 중요성, 또 그런 걸 심어주는 게 가장 되게 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기도로 또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일하거나 이럴 때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를 예. 꼭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신 예. 것 같아요. 예. 어쩔 때는 지방 어디 갔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 11시부터 촬영이에요. 그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다
문이 잠긴 거예요. 뭐 11시 예배, 뭐 9시. 암만 돌아다녀도 이 교회에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아무도 없길래 혼자 들어와서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한번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여튼 꼭 제가 아주 가서 조는 안 있더라도 그 전날 뭐 지금은 이제 술을 안 마시지만 그 전날 주말엔 대부분 하잖아요. 네. 뭐 교회 가면 너무 당연히 큰 소리가 나오시네. 거의 1년에 뭐 52주라면은 한 50주는 중간부터 거의 끄떡끄떡 아멘을 하셨어요. 예, 예, 예. 뭐 늘 지금 뭐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는데 뭐 그랬죠. 주일만큼은 그래도 졸아도 교회 가서 조는 게 낫잖아요. 예. 예. 그 자리에 가는 발걸음이 참 귀한 예, 거지요. 예. 네. 그래서 훈련은 주일성도에 대한 훈련은 잘 그래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모태신앙인 경우 보면 예. 어렸을 적에 물론 이제 부모들이 같이 가자 해서 아니면 가라 해서 예. 가기 시작하지만 그런 중에 정말 뭐 어떤 이렇게 학창 때라든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하나님 탁 만나고 아니면 갈급함이 생긴다라든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집사님 고3 때 제가 과외를 했어요. 예.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이제 2시간 수업하면은 1시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진짜 막 북한 선교에 막 열망 막 그런 막 열도 올라오고 예. 막 그때 되게 많이 뜨거워졌어요. 방 때쯤에서 고인들 그래서 그때 집에서 좀 발칵 뒤집혔죠. 신학교를 가겠다고 제가. 아, 예, 예. 고3 때인데 그때 예. 뭐 신학교는 또 뭐 제2외국어도 또 막 시험 보고 예. 막 그래 돼서 되게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좀 집안을 좀 집어놨었는데 그때 그래서 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 저는 목회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내 자신 이렇게 목회를 할 만한 인품은 아닌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가고 싶다. 저희 형이면 모를까. 저희 형은 저보다 훨씬 더 인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형이 모를까. 저는 좀 그런 것 같다. 이걸 하나님이 좀, 뭐 좀 꿈에서 보여주시던가. 아니, 확답을 좀 주셨으면은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는데,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물론 뭐 네 말대로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또 좀 지나다가 또 생각이 또 만약에 수그러지면은 그것도 하나님 뜰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로 말씀대로 일주일 뒤에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니 일주일 뒤에 네, 일주일 뒤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님 뜻이구나. 예, 예. 그래서 달랑 일주일에 예, 예. 달랑 한 일주일 달랑 예, 예, 일주일 그래서 그때 참 어머니는 좋아하셨는데. 아버님은 원래 처음부터 저, 뭐, 지금도 교회는 나가시지만은, 이렇게 아직, 예수님, 지금 이렇게 영접은 아직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예, 예. 목회자가 되는 건 좀. 절대 반대, 뭐, 많이 반대가 심하셨죠. 그건 이제, 그건 아버님 본인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예. 목사 아버님 때문에 어렵거든.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의 꿈을 접고, 예, 예. 사실 문과였는데, 이제 막상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정말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을 하고 싶었어요. 관심 있거나 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문과였는데 네, 막연하게 그냥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가서 뭐 직장 다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워낙 집안도 보수적이고 근데 정말로 뭐 진학 잡지책을 보는데 가고 싶은 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해보고 싶은 학문도 없고 이과를 봤는데 뭐 저 뭐 더 없고 거기는 뭐 수학과 뭐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우연히 예체능을 봤는데 네. 연극영화과란 그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순간 아 이거다. 내가 할 게 이거다. 그 전에 준비한 것도 없고 전혀 없었죠. 그리고 뭐 저 자신조차도 그 당시만 해도 연극영화과면은 지금이야 많이 뭐 인식이 좋아졌지만 딴 따라 뭐 그렇고 그런 애들이 가는 곳 뭐 좀 노는 곳 예예예 예, 예. 공부 못하고 뭐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인식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거다. 내가 할 게 이거다. 배우다. 배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한순간에 확 와닿죠. 그래서. 그 전에 관심도 없었는데? 전혀요, 전혀. 뭐, 집안 분위기를 봐서도 제가 그쪽을 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쪽으로 뭐, 제가 가리라고는 저 자신도 뭐,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탐탁치 않으면서도 신학교보다 나니까.
그래 하고 싶은 건 해라 해봐 이러셨어요. 급하게 뭐 시험 봤는데 첫 회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첫 회는 뭐 아, 재수하셨구나. 예예 예, 그래서 재수를 해서 동국대학교를 영역학을 가게 됐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저도 뭐 그쪽에 관심 있거나 그랬으면 전부터 뭐 어떤 연결성을 해서 갔을 텐데 정말로 갑자기 어느 한 순간 저는 처음 연기해 본 게 방송 탈릴 때 들어와서예요. 저도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뭐 늘 아버지께서 아침에 인사말이 후회하지 않냐? 후회하지 않냐? 정말로 매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뭐 너무나 좋았고 정말 물고기가 물 만나듯이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쭉 배우 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고 그럼 있는 그렇게 거지. 이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정말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일단 행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사실 해갖고 아니라 이게 이제 활동할 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잘 되셨어요. 일단은 군대를 갔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성격상 이렇게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거나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힘이 되는 건 빨리 좀 해결하고 예 성격이 좀 그래서 지금 군대 늦게 가는 연예인들 보면 참 답답해요. 아유, 나중에 힘든데 예, 나중에 그 좀 하다가 다시 들어가면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어차피 할 거? 예, 일단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성적이 안 됐거나 그래서는 아니고 그죠? 절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아, 이성재 씨 성격 알죠? 절대 그래서 그 저는 사실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뭐 어느 선배 박종훈 선배님처럼 무슨 영화사 찾아가서 막 청소하면서 막, 막 이렇게 막 뭐 그럴 배짱도 없었고 진짜 박종훈 씨한테 예. 그리고 뭐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방송국 공채로 들어가서 탤런트요? 예. 일단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리고. 예. 그러면 나중에 뭐 사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대 후에 공채 시험을 봤었죠. 네. 이것도 한 번 만에 안 주세요. 늘 이제 몇 번? 세 번 만에 됐죠. 진짜요? 예. 그러셨어요? 예. 아, 이게 저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지금. 아 그래서 왜 자꾸 같이 연결하세요? 우리 같은 급이잖아요. 그 대학도 예 대학도 한 번에 안 주시고 그렇죠 맞아 대학도 한 번에 못 갔어요. 방송국도 이제 세 번 만에 예, 세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아 제가 한 번 더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지고 이제 세 번 만에 MBC 공채 24기로 그러셨구나. 들어갔네요. 그래서 왜 그 미술관 옆 동물원 영화 네 영화 그 데뷔에 그건 영화 데뷔작이고 영화 데뷔작이고 제가 95년도 공채 입사해서 사실 입사할 때 이제 누구나 탤런트 들어가면 이제 누구나 그 당시 이제 차인표 씨, 심은하 씨를 꿈꾸잖아요. 다 뭐 된 것처럼 했는데 사실 저 마음은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뭐 장동건 씨처럼 정말 한 번에 탁 주목을 받을 외모도 아니었고 저는 어차피 평생 연기 할 거면 어차피 길게 보자. 그래서 2년 동안은 정말로 연수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는 마음으로 하자. 근데 정말로 2년 동안은 정말 뭐 선배도 겪으셨겠지만은 뭐 진짜 뒷모습 뭐 대사 저 한마디 받으셨어요.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데뷔부터 저는 주인공 들어갔기 때문에 예. 데뷔부터 뭐 저보다 더 고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뭐 예 2년 동안 정말로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 나가 이렇게 촬영을 나갔어도 뭐 너무나 즐거웠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딱 2년 후에 MBC 이제 예스터데이라는 그 주말 드라마에 이제 첫 주연급의 그런 걸로 이제 캐스팅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작품하고 이제 뭐 SBS 9시 드라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부남 탤런트 해갖고 그때 한참 이미 결혼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막 한 이슈가 됐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무슨 주부 잡지 한 6개, 7개도 한 번에 쫙 나갔었고, 지금 뭐 결혼 뭐 안 하셨다고 뭐 생각하신 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때 한참 쫙 했다가 이제 드라마를 한 편 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청률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섭외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런 배우로 또 이제 끝나나 보다 하던 차에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하신 그 표민수 PD님. 예, 예. 이 예. 그 KBS에서 이제 거짓말이란 드라마가 이제 연락이 와서 그때 노희경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을. 그 작품이 뭐, 그 당시 뭐, 이렇게 소위 매니아층. 예를 들면 그 집사님을 예. 배우로서 예. 정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배우다라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그쵸. 완벽한 각인을 시켰던 예, 예. 그런 작품이 됐죠. 그 작품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화 섭외가 왔었죠. 영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은 그 탤런트 과정보다도 그 영화 배우 이성재. 네. 이게 기억을 많이 더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아,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아, 정말 암만 연기지만 네. 아우 막 전 그 영화 세 번 봤거든요. 대사도 외우셨어? 대사도 외웠어요. 근데 그 영화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을 처음으로 네. 자신 있게 시사회에 처음으로 모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친구분들 한 10분하고 딱 오셨는데 네. 영화 보시고 네. 저는 정말로 그걸 떠나서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당신께서 워낙 칭찬을 저한테 안 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좋은 소리 한번 들으려고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다시는 그런 영화 하지 마라. 예, 좀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진짜 쎘어요. 그죠? 쎘어. 이해는 진짜, 하는데 진짜 잘하셨어. 연기지만은 부모 마음도 안 그렇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뭐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서먹서먹했어요. 쎄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당시는 잘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 이제 뉴스나 그런 거 보면 이제 모방 범죄, 공공의 적 얘기가 종종 나와요. 네네. 그걸 보고 근데 그때마다 조금 이제 느끼는 게. 아, 이런 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영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뭐 매체 또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굳이 무슨 또 영화를 보고 네. 뭐 했다고 주유소도 습격했잖아요.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성 있는 영화들이 어떻게 흥행은 다 됐어요. 문제하러 보였나? 예, 예. 네. 그건 하기야 뭐. 배우니까 그죠? 예. 배우니까 그 삶을 대신 제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 못하는 배우들이 더 문제지 사실은 배우로서는요. 그걸 소화해내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딱 하나였어요. 언젠가는 악역을 한번 해야겠다 예. 하고 싶고 또 근데 사실은 부모를 죽이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악역은. 예, 더 이상의 악역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게 된 건데 한 건데 자신 있게. 좀 파장이 컸죠. 예. 그건 연습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요즘 제가 극장에 가서 예고편은 봤거든요. 예. 예고편은 봤는데 잠깐 없어졌어요. 졸다 보니까. 이루어진다? 뭐 배급사 문제, 또 갑자기 또 무슨 천안함 사건, 뭐 여러 가지 뭐 흥이 안 된 이유 중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작용들만 작용을 해서 그런지 영화 본 분이나 이제 관람평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데 오랜 시간 준비해서 네. 나온 영화인데 네. 그 생각만큼의 그런 결과가 있진 않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은 사실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게 연연해 하지 않을 만큼 된 거죠. 그리고 분명히 뭐 잘 되면 무조건 잘 되는 걸로 하나님 더 쓰실 거고 또 안 됐을 경우도 하나님 또 안 된 것도 그 외적으로도 쓰시려고 뭐 계획하신 거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되면 더 감사하고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지난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죠? 지난 3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셨거든요. 교회를 다닌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죠. 주님과 가까이 정말 온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자기 이렇게 부를 때는 항상 때리세요. 예.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 예. 못 알아. 기다 그 한 거의 한 7, 8년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은 예. 그래서 말로 해서 안 들면 이렇게 때리시잖아요. 그래야 저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제 그때부터 맞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2007년도부터 이제 일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적해놓은 것마다 하나둘씩 이제 가져가시고, 이제 좀 이제 일할 때만큼의 이제 즐거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굴 보면 이렇게 항상 은혜롭고, 편안하고, 이렇게 그런데 나는 교회를 30년 이상 나갔는데 왜 나에겐 그런 게 없지? 왜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나 즐거움, 평안함이 왜 없지? 아, 나도 좀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정말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강, 뭐 그거 하나만 정말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막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어머니께서 늘 전부터 이제 뭐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영성 훈련원을 매주 소개를 전부터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가서 뭐 그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면은 뭐가 무서워 뭐 가자. 근데 또 막상 가려니까 얼굴도 알려줬지. 그러니까. 혼자 또 거기 또다 나를 내려 다 보여줘야 하고 다 볼 텐데. 그래서 한 이틀 전날 취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도저히 뭐 좀 대학교 이후로 처음이라서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앙 생활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막 바뀌게 된 거죠. 전환점이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 세례도 그때 받고 또 하나님 또 감사하게 또 방언 은사도 그때 주시고 나중에는 뭐 통변 은사까지 뭐 주시고 거기서 기다리셨구나. 예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봉숭아가 이렇게 올라와서 탁 터지시지 저 또한 이렇게 곧대기가 터뜨리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거길 갔다 와서부터 이제 많이 이제 저희 삶이 좀 생활적으로 많이 틀려지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쓰는데 제일 틀려진 게 이제 그동안 늘 즐겨하던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나가게 됩니다. 새벽기도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 저의 뭐 늘 뭐 경험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제 또 이제 회개의 영이 또 임하셔서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뭐 사성어까지 그동안 전부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콧물 눈물 예예 다 회개하고 하나님 또 비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일산에 큰 대형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일산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정말 또 옥수동에 또 작은 개척교회를 또 인도로 하십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떻게 거기 가게 돼갖고 예 거기서 이제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그 당시는 뭐 목사님을 해서 두세 명 정도 됐었는데 교인이요? 예 교인이 정말 막 개척할 때였군요. 예, 예, 예. 네, 개척한 지 한 네 달 세 달 근데 두세 명밖에 안 됐었던 예,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그럼 예. 저는 지금 두세 명이라서 성경 꼭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아, 예, 예, 예. 그게 교회였어요? 예, 예 교회였습니다. 지금 건물도 허름하고 교회 이름은? 월드미션 지금 섬기시는 교회인 예, 거죠? 예, 예. 월드미션 교회? 예, 예. 어디라고요? 옥수동? 예 옥수동에 지금 이제 다음 달에 교회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예, 예. 어디로 이전해요? 저 잠원동 쪽으로 크게는 아니고 조금 옥수동에서 예. 강을 넘어 오셨네. 예예예. 예. 강을 넘어서 뭐 상가 건물로 또 이제 들어가는데. 예. 뭐 그래서 그 교회를 지금 와서 겪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낸 이유가 예. 이제 말씀 훈련 시키고 기도 훈련 시키려고 그걸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를 뭐 계속 그동안 계속 다녔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지식 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뭐 지식이랄까 그거면은 한 뭐 5세 수준, 4세 수준, 뭐, 꽤만 오래 다녔어요. 예, 예, 거의 뭐, 정말로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애굽이 이집트인 줄도 몰랐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네. 그 출애굽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예. 모태신앙인데 그래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지 않으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쵸.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으실 수 사실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많이 지금 교회에 뭐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애굽이 네. 이집트 땅이라는 건 알 거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정말로 그
어떤 무협지나 뭐 그런 거 보면 고수들은 저 외딴 무슨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막 숨어 계시잖아요. 또 영화다 이것도. 예. 정말로 한 성경만 한 근 20년을 공부하셨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하시고 너무나 지금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은 그 목사님 거기서 지금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만나게 되죠. 네. 그 교회 월드미션에서. 예.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 이제 새벽 기도 나가면서 뭐 월화수목금 토 뭐 새벽마다 말씀 듣죠. 수요일 또 수요 기도회 듣죠. 금요일 또 금요 또 기도회 하면서 말씀 듣죠. 또 말씀학교라고 또 이렇게 12주 과정으로 또 일 한 번씩 또 하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물론 공부. 그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 와서 이제 많이 듣곤 하는데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또 하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토요일 빼고는 거의 뭐 이틀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교회를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집중 과외를 받으시고 계셨네요. 그렇죠.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이건 하나님이건 결국 그 동안에 그냥 다녀서 몸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니까 몸은 커져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 자라지 못하니까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과외를 시켜주셨네요. 고3 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과외. 처음이죠. 그죠? 전 지금 그 생각했어요. 아, 지금이 고3이구나. 그렇지. 그때도 왜 그 과외 선생님이 두 시간 중에 한 시간 그렇죠. 하나님을 했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보통 달달한 표현 하잖아요. 예, 예. 그, 저 우리 성재 집사님한테는 어떻게 다가왔어요? 그냥 정말로 뭐 표현하자면 스폰지 물 쫙쫙 흡수하듯이 저는 뭐 그냥 쭉쭉 뭐 그동안 너무 메말라 있었어요. 예, 메말라 있었죠. 사실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세상적인 이목, 의식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괜히 가서 하기도 뭐했고 예, 뭐 아시겠지만 어떻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가시떨기들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말씀 훈련하죠. 또 기도 훈련 시켜. 새벽마다 기도 새벽 기도를요. 되게 아까 일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옥수동까지 택시를 타고 매일 다녔어요. 아,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하나님 다 가져가셨을 때는 택시를 타고 다녔었죠. 아.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래서 하나님 또 주신 또 선물이 또 어떻게 전도하는 또 이렇게 은사를 주셔갖고요. 그 새벽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전도라는 게 저는 그 전까지 누구를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와야 이렇게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공부해서 깨달은 거지만 사실 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면은 그렇죠. 씨를 뿌린 자도 전도하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거두는 자도 전도하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는 어딜 가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전도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부터. 아멘. 어딜 가나, 식당을 가나, 아멘. 택시를 타나,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차를 타거나 뭐 같이 가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아유, 예수님 안 믿으나? 그러면 아, 막 그만 좀 하시라고. 그렇지. 제가 맨날 옆에서 막 뭐라고 말렸어요. 예, 창피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그 비포. 예. 애프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우연히 어느 아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사람 이렇게 좀 안 믿는 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영접하는 걸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성경 이렇게 피면서 짚어보면 영접 기도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한테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영접하겠구나 하는 마음에 저는 무조건 뭐 제가 정말 제 주위에 좀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꼭 예수님 만났으면 하는 친구들을 막 데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몇 번 그분 앞에도 모시고 듣고 가고 그래서 많이 영접도 하고 그랬는데 우연히 어느 지인분을 만났는데 뭐 예수님 안 믿는 분이야. 제가 한번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영접을 해볼까? 그래서 성경 피고 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때 들은 거 짚어가면서 했는데 정말로 꾸준히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해주고 와 속에서 얼마나 이게 있으셨을까. 그분도 뜨거워지고 저도 막
원래 성령과 함께 하실 때 막 네, 등에서 막 땀 나잖아요. 네. 저도 막 땀 흘리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 이제 그때 성령 체험하고 한 한 달 만에 제 힘으로 한번 영접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뜨겁죠. 너무 예 저도 은혜가 되고 뜨겁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제가 예. 어디를 가서든지 할 수 있겠구나. 된다. 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영화의 몽타주였어요. 참 미용실 가서 머리 감으면서도 나중에 살짝 데리고 와서 영접 기도해주고 정말로 변화된 모습 나중에 보고 또 무슨 전화 대리점 가서 상담하다가 사람들 없으면은 성지책 꺼내놓고 하다가 또 말씀 전하고 또 영접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 방언도 또 뭐 은사든 뭐 또 그분들은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 그분들은 희한하죠. 세상에. 그 사람들도 갑자기 처음에는 얼떨떨했다가 예, 예, 나중에 예. 알고 나면 얼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택시 타고 하다가 예. 또 새벽에 택시기사가 잠깐만 올라오실래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그 잠깐 또 말씀 전하고 또 그러니 집사님 그거 아시죠? 예. 그 전에 왜 굉장히 힘드셨을 때 그 예. 3년의 그 시간 예. 첫 페이지를 보자면 왜 저분들은 저런 저분들은 평안해 보이고 얼굴이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네. 나는 이게 뭔가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 집사님의 얼굴이 돼 있잖아요. 그 평안해 보이는 예, 예. 행복한 모습. 마음적으로는 많이 지금 뭐 그 전에 비하면은 예. 많이 평강하고 편안하죠. 네. 그 일산에서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옥수동까지 새벽 기도를 갈 때 이제 택시를 탔어요. 제가 택시 기사예요. 예. 택시 기사들 다 알거든요. 뱅으로 왔다고. 예. 이성재 씨 어디 가세요 이 새벽에? 뭐 교회 간다고. 아유 근데 껌껌해서 잘 몰라봐요. 뒤에 앉으면.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끊어죠.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아이 뭐 바빠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 바빠서.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옥수동까지 가는 도중에 이렇게 그냥 생활난으로 말씀 전하고 어쩔 때는 쓴 다음에 택시비 계산하고 더 확실히 또 급하니까 네, 예 네, 맞아 네. 전하고 네.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영접하고 싶은 그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한 달의 목표가 막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늘 그때는 일과가 그거였어요. 복음 전할 사람 딱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서점으로 가서 성경책을 그 사람 줄걸 사요. 그리고 가기 전에 늘 항상 기도하고 가서 그러니까 예. 투자 좀 해야 된다니까요. 예. 또 성경책만 해도 정말로 투자 좀 예. 해야 돼요. 전도 뭐, 근데 전혀 뭐 아까운 마음을 안 들고 그래서 마음 먹고 사갖고 그분한테 가죠. 제 뭐 지인들이나 그리고 가서 정말로 99%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사람 낚는 예, 예. 어부가 되게 해주셨네요. 물론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정말 한 30명 목표로 했어요. 첫 그 막 그 막 했을 때 왠지 초과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왠지 초과 달성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도했죠. 한 달에 30명, 한 달에 30명. 네, 정말로 하루에 한 명이네 그죠? 예, 한 달에 31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세 명이 시작한 그 월드 미션 교회 예. 지금은 몇 분이나 됐어요? 지금 한 70명 정도 됐어요. 예.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용사이실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옥수동에 있지만은 주변에 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멀리서 와요? 예, 다 멀리서 들어오시고. 뭐 저 뭐 새벽기도 뭐 일산에서 다닌다고 하지만 뭐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전주까지 뭐 새벽기도를 가신다는 네, 네, 분도 네.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예 네, 정말 그렇대요. 저도 뭐 깜짝 놀랐지만 근데 사실은 뭐 주일 예배를 뭐 멀리 두 시간 걸려서 가던 뭐 새벽기도를 뭐 한 시간 걸려서 가던 가는 과정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즐겁잖아요. 예, 예. 전혀 뭐, 그 가는 길이 뭐, 어떤 음감이나 뭐, 그런 거 전혀. 그리고 네. 개척교회면은 사실 일할 게 많잖아요. 예.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많은 걸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요. 뭐 저도 뭐, 그렇죠. 뭐, 예, 저도 뭐, 지금 아직까지 뭐 훈련 중이지만은. 하시는 일이 일단은 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회 운영위원장에? 예, 예. 네, 교회 운영위원장. 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한 70%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네. 곧 장로 되시겠네? 아유.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예. 또. 그리고 재정하시는 분이 또 그만두게 돼서 또 재정 제가 담당. 재정, 예. 네. 재정도 그 중요하죠. 또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6명인데 제가 또 주일부 주일학교를 또 주일학교 교사 예, 교사하고 있고 또요. 또 새신자들 오면은 또 복음기초 4강이라고 가장 좋아할 것 같고 4주간 또 이렇게 기초적인 말씀 전하는 것 그것도 해야 되고 있죠. 새신자반 또, 예. 또 청년 또 일부 또 뭐 청년부도 또 예, 그 예, 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못 보는군요. 사람이 없어갖고 하여튼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교회에서 두 가지만 못 하시는 거야. 목사님 역할하고 식당 역할하고. 아이고 참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또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거는 그 예. 후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시련을 그 이겨내라고 예. 미리 은혜를 예, 미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난 게 주신 것 같아요. 그 후부터 이제 2008년부터죠. 하여튼 예. 뭐 지금 와서 공백기 아닌 공백기를 뭐 그때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2008년부터 9년도 한 2년 반 동안 뭐 이상하게 드라마 하면 드라마, 영화 하면 영화. 준비되던 게 안 되고. 안 되고. 계약했던 것도 안 되고. 또 막상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또 무슨 뭐 무슨 뭐 마약 사건이 누가 연루돼 갖고 그 배우 출연하는 배우가 또 무산이 되고. 하여튼 뭐 영화 3편, 뭐 드라마 2편,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 그냥 무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고. 예, 예. 그 사이에 뭐 성경 공부시키고, 뭐 기도 훈련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백기 아닌 공백기를 겪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물질적인 것도 좀 노라고. 예, 예. 그래서 하나둘씩 다 가져가십니다. 뭐 집안에 있는 뭐 정말 저 뭐 홈시어터 뭐 정말로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는 걸 좋아해서 정말 정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정말로 고가의 뭐 그런 것들 전에 다 했던 거 하나둘씩 다 가져가십니다. 뭐 차도 마찬가지고 하나둘씩 다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집까지 이제 내놓지 않으면은 뭐 가압류니 뭐 근저당이니 그리고 또 면전 년에 잘못해서 못 모르고 썼던 보증 문제까지 터져갖고 보증으로 그 한 번에 세 펑펑펑 맞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집이 안 나가면은 정말 길바닥에 내 앉는 상황까지 이게 봤는데 예예 모르시죠. 그래서 일단은 집이 나가야 돼요. 집이 나가야 이건 모든 걸 다 일단 팔려야 돼요. 예 팔려야 해결이 되니까. 내 정말로 상황이 또 안 좋았던 게 2008년 말에 그 미국 네, 경제 위기 예예 딱 그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일산에 그 전원 주택이 나간다는 거는 뭐 지금도 2, 3년 지나서 안 나가는 집들이 많거든요. 전원 주택 거래 자체 예, 거래 자체가 별로 됐잖아요. 없고 집은 나가야 되고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 하나님만 예, 바라볼 예, 수밖에 예, 기도. 없는 네. 마음은 뭐 물론 아주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은 예. 정말로 뭐 기도밖에 없었죠 그때. 기도하고 그냥 뭐 똑같이 하던 대로 말씀 읽고 뭐. 그러던 차에 아 이거 성경 속의 인물을 똑같이 믿음으로 흉내내자.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6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7번 들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뭐. 그래서 그날 월요일서부터 새벽기도 가기 전에 저는 차로 돌았습니다. 제 집을 한 바퀴 돌고. 아유, 집이 얼마나 크면 예. 차로 돌아야 돼. 저희 집 넘어 안 돼. 블록. 7일째 되던 날 7번 돌고 소리 질렀어요. 혼자 차 안에서 와 우리 소리 질렀어요. 그 집이 막 무너져요? 예. 그리고 나서 네. 다음 날인가
저한테는 팔린 거예요. 예. 제 아내는. 네, 네. 예. 이건 팔렸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 저는 확신이 팍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다음 날 바로 그냥 그 가서 감사한 걸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집을 팔게 해주셔서 감사. 예, 미리 현장으로. 계약서 쓴 것도 아닌데. 아, 없는데 집 아직 안 팔렸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확신이 너무 왔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걸 했어요. 뭐 없는 돈이지만 그 당시 그냥 너무 감사해서 네. 정말 큰 액수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예. 화요일 날 예. 연락이 와서 팔렸습니다. 예. 어, 저는 너무. 그 실제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때 가장 크게 체험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 우리가 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데 예. 정말 마음으로 믿지를 마음으로, 못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말로. 그때 마음으로 믿으셨던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면 다 주신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그 4차원의 영 어적 세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받은 줄 알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사실은 생활면에서 그렇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물론 믿음과 생활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예.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 예, 또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정말 감사는 그런 것 같아요. 집 팔려서 너무 감사하지만 네. 그 안에 더 깊은 감사는 어머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확인하는 예, 예. 그 감사가 예. 정말 이거 그거 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느 기사에 보니까 네.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연기는 아르바이트고요. 세계 선교가 본업이에요. 그 사실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은 사실 문득문득 네. 전서부터 뭐 10년 전에 어느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도 50살 이후로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뭐 질문에 뭐 선교 뭐 간혹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막연 막연하지만 그 전에 네, 그리고 네. 뭐 나중에 뭐 정말로 마음 맞는 문하고 정말로 기독교 영화 정말로 예전에 그 높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직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도 막연하게 많이 인터뷰 때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막연하고 마음속에 있는 요만큼 자리 잡았던 걸 말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제 살 후부터는 저의 이 시야가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한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교회를 이전한 것도 월드 미션 교회예요. 세계 선교.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예. 교회 이름도 그죠? 뭐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주위에 국내 선교도 사실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뭐 나간다고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하여튼 제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복음 전하고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게 저 예.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책임이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는데 연기는 뭐 알바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그런 걸로 잘 사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복음 전하는 골이 그쪽이라는 거죠. 예? 그죠. 우리 꼭 가야 할 지점인 그렇죠. 세계 예. 선교라는 예. 거죠. 예. 우리는 예. 오늘 방송 알바생 하고 하는 거죠. 네. 예, 어떤 저희가 특별히 같이 네. 이 아름다운 일에 같이 중보하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네. 어떤 기도를 좀 같이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제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세계 선교 지금 뭐 저도 준비 중이지만은 앞으로 제가 뭐 가라는 데는 가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들에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저희 교회 지금 작지만은 예. 정말 교회 이름이 세계선교교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뭐 소아시아 교회 중 7개 교회 중에 저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인데 정말 작지만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교회 듯이 저희 교회도 정말로 크게 작지만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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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한번 크게 우리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성재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특급 배우, 믿음파 배우 이성재 집사님 모시고 방송 진행했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세계 선교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일단은 한류 스타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죠? 한류 스타를 만드시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열리는 입마다 선포할 수 있게 네. 하나님 믿음은 이렇게 돼요. 주님 믿음은 좋은 일만 생겨요. 네. 물론 그 좋은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이 순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좋은 게 가장 무엇인가.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진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양이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외양간에 정말 소가 없어도 우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